자, 이번에 제가 하는 모델분은요, 지금 여지껏 세미나 하면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머리가 제일 짧으세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머리는 안 했는데,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 탈색을 하셨대요. 탈색을 하셨고, 염색을 하셨고, 모발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샵을 하고 나올 거예요. 또 경화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온 다음에,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님이 와셨을 때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약을 도포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뭐 에센스도 있을 수 있고 트리트먼트도 있을 수 있고 뭐든 이제 실리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빼주기 위해서 저는 샴푸실에서 시범 방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샵이 1인착인데 샴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그냥 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자식 샴푸 있잖아요. 샴푸에서 10번 방치했다가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를 도와주신 우리 또 방한 원장님도 계신데 그래서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방치하고 나올게요. 마술을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장님, 자 위험한 데는 제가 빨간색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손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탈색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요? TV에다가 아쿠아프라틴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요. 위험한 부분들은 원장님 닦아서 자 이렇게 피비는 원장님 무슨 얘기냐면 얘는 더 이상 연화할 필요가 없겠죠.
손상이 있었어. 근데 건강보험제를 넣었어. 그럼 반드시 얘가 환원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환영을 해. 어때요? 늘어졌어. 얘가 이게 서야 안 서요? 안 서. 서야 되는데. 그죠? 이제 또 세워봐야지. 세워볼게요. 떨어뜨리기 끊어졌나? 손상이 있다고 손상 인제인 펌제를 쓰게 되면 100% 실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의 미친년아 강곱슬 펌제 C1 pH 9.5짜리에다 샤워를 교차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아서 보통 손상이면 원래는 샤워 한 펌프만 넣으세요. 손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샤워 두 펌프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일도 오일하고 테라핀하고 이렇게 잘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두 펌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 한번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pH 9.5짜리를 제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네. 아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원장님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원장님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느껴봐야 돼. 다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세요. 자, 여기서 원장님 제가 한번 다시 도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누글누글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신선한 pH 9.5짜리를 도포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다시 만져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실패 볼 확률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피트커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장님도 무섭죠? 만져보세요. 걷어냈거든요. 그죠? 그쵸? 어때요? 자, 여기도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경화가 아니라 그 이제 연화가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큐티클층, 그러니까 크리닉으로 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녹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펌제에 8.0짜리를 넣었는데도 누글누글 했었는데 그래서 미친 연화가 된 거예요. 이름이 아 그래요. 빗질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 그래서 5분만 시간 사용해주세요. 5분 네, 2차 연화 미친 연화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아까는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연화가 돼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그 뭐 제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이렇게 2차 연화에서 어떻게 연화가 되는지 2차 연화에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서요. 똑바로.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네. 찰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장님 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창문을 다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매듭을 지어보는 방법은 어떤가요? 이제는 다 해보셔도 돼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원장님들이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이제 저
원장님 이렇게 만져봐도 이제 연화 됐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느낌이 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죠? 뭔가 후덕후덕한 연화가 됐다라는 느낌 알겠어요? 통통한 느낌. 원장님. 그렇지. 순해. 조금만 더 있으면 순해 빠지. 그렇게 하면 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탈색이 됐다고 난 무서워. 연화가 끝났어요. 아니 없어요. 저 있는 줄 알고 아까 처음에 샴푸할 때는 연화했어요. 근데 예? 샴푸 아까 처음에 연화했을 때. 예? 디자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됐다 생각하면 다시 가서 까먹어요. 하나 찍는 거. 온도는 몇 도로? 지금 140도. 지금 보시면은요, 40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려가요. 뻗치기만 하고. 그냥 기타 이런 걸 하는데 여기는
가지고, 어? 고객님은 소중하니까 하면서 하고는 아이용 가지고 하면서 뭔가 연장도 가지고, 어? 계속 하면은 호구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금방 끝나, 막 이런 거. 다 웃으면, 어? 와,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거 처음 봐, 막 이렇게.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려주기.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돌려서 말려도 끝이 그러려면 원장님 아예 차라리 이렇게 굵은 거 말고 좀 땡그랗게 말려요.